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가 회원전과 전국사진공모전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는 경민현대미술관에서 라인을 주제로 한 제27회 회원전과 제30회 회룡 전국 사진 공모전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홍영 지부랑 같이 합동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수상하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작가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이번 공모전 최고의 영예 금상은 안순용의 작품 시계수리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통영 지부와의 업무 협약 진행으로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 의정부 시민이 타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통영과 의정부 지부 간에 서로 공조하고 협조해가지고 사진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작가들이 렌즈를 통해 옮겨놓은 세상을 관람객들은 여행을 합니다.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